Afric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중 스팟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상승했기 때문에 갭 상승할 것이고,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들이 콜옵션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 죽이려 가는 상황 나올 거다. 정확하게 퍼펙트 했고요. 밑으로 뭐 박살난다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턴 시키면서 시장 돌려내면 양호하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지지해야 될 선 정도는 지지하면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현물을 좀처럼 매수세를 그죠?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사나갑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형 우량주 위주로 사고 팔고, 그리고 현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풀로 지르면서 간다. 퍼펙트하게 가고 있다. 자, 현재 프로그램 매수도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소폭입니다만 코스닥도 175억 규모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프로그램. 자, 국내 시장 양호합니다. 현재 중국도 0.63 상승 중이고요. 니케이도 1.28 상승. 그리고 환율도 하단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면 살만한 종목 사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선물, 미국 선물도 보시면 다우존스 플러스 0.16%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58% 상승 중이니까 노 프로블럼. 그죠? 자, 오늘의 참 하이라이트는 이건데요. 천일 닥터케이가 종가권에 사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20%까지 올라갔고, 야, 이것을 잘 못 챙겨낸 사람들이 한 절반 끝내주게 16%권부터 던져내고 12%에 던져내고 다시 사 들어가서 또 먹어내는 인원이 또 있고요. 자, 처지는 거 보고 천천히 또 끊어냈습니다. 먹은 거 또 한번 챙긴 거 또 한번 먹어내면서 비중 거의 다 줄이라 그랬습니다. 장대 보니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아침에 좀 더 퍼펙트한 판단했으면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20%의 이은 하루 만에 20%짜리가 나왔다.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챙기진 못했다. 그죠? 16% 정도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자,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니까요. 대충 넘어가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파는 거 가지고 현대건설, 셀트리온, 현대차 이런 부분에 분산 하고 SDI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등은 약세니까 그냥 팔고 현대건설 쪽으로 지금 베팅했거든요. 자, 베팅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양양 선수가 80% 정도 질러놨기 때문에 상당히 쫄고 있다. 그죠? 그러나 시장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 있고, 셀트리온 추가 매수해서 또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청산 3분의 1 정도 하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퍼펙트하다. 자, 그래서 사고 팔고 잘한다면 퍼펙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만 해도 아까 반복합니다만 여기서 잠깐 팔아먹은 거 여기서 다시 사놓고 하면 퍼펙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은 삼성전자는 상승 중입니다만 IT 쪽이 좀 약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아까 많이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있죠. 그죠?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금적으로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빠지다가 다시 들어올립니다. 양호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아주 소액 정도 5분의 1 정도만 들고 있다. 왜?
먹을 만큼 먹었고요. 그래도 윗골이 다는 게 별로 좋진 않은데 은봉으로 확 쳐지는 게 별로 좋진 않으나 아직까지 완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분도 놓치기 싫어서 들고 간다. 자, 현대차도 중장기로는 이제 사사사사 들어가겠다. 자, 난 기장님 들어와 계신데 한 방에 몰빵하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분할 매수해야 된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시장 상황 오늘 윈도 드레싱 때문에 나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마칠 때까지 어떤 변수 있는지 잘 좀 체크하시면서 송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탁트에 있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시면 안되겠죠?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이 있는 닥!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